선배님,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? 장항동 김차사 얘기? 장항동 김차사가 왜? 망자를 데리러 갔는데 글쎄, 그 망자가 전생이 자기 와이프였답니다. 그래서 그 망자 기타 누락자 처리하고 둘이 도망갔답니다. 그래서? 거기까지입니다. 그 뒤는 모릅니다. 아마 잡히지 않았을까요? 전생이 어떻게 기억났대? 모르죠. 그래서 다들 불안해합니다. 저도 요새 맨날 술만 마십니다. 괜히 생각만 많아지고. 전생에 큰 죄를 지으면 저승사자가 된다는데 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은 걸까요? 괴롭지 말라고 아예 없애준 걸까요? 이런 일 하면서 속죄하라고? 신의 배려겠죠? 기억이 나면 나는 대로,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다 신의 뜻이겠지. 다만 잃은 기억을 다시 돌려준 신의 뜻이 무엇일지 궁금할 뿐. 여러모로. 진영아! 재밌었어? 뭐 먹을까? 난 이만 술 작작 마시고 수고하십시오. 엄마, 여기 어디야? 찻집인 것 같은데? 아, 우리 뭐 마실 거야? 엄마, 뭐 주문할 건데? 엄마는 천국을 주문했어. 우리 진영이 주려고. 천국? 주문하신 천국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, 왜 울어?